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새 찬송가 438장, 예전 찬송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 예전 찬송가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네,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하든 안 하든 항상 생각해야만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스케줄도 달라지고, 자료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설교 듣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똑같아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은 전도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생각하면 쓸데없는 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시간도 없고, 계속 전도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계속 전도만 진짜로 생각한다면 교회 부흥 말고 진짜 전도만 생각한다면 교회도 부흥되고 제자도 부흥되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 안 하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면서 캠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가 있으면서 캠프하는 사람하고 나의 전도 없으면 캠프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나의 전도가 없으면서 캠프하면 그때그때 은혜 받았다가 끝나고 나면 또 사다 짚고 또 캠프할 때 좀 됐다가 캠프 안 하면 또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게 돼요. 누가 캠프하는 게 좀 잘 되고 누가 캠프하는 게 은혜 되고 이런 식으로 가장 틀린 답을 내게 됩니다. 그거는 내가 나의 전도가 늘 있으면 사람마다 캠프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 계획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시간마다 다른 건데 이걸 내가 판단을 해버린다. 그거부터 이제 일단 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쳐지면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부흥커녕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맛을 봐야 되지. 부흥돼도 그거 안 되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캠프를 하다 보면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되어진 거라니까요. 내가 개인 전도를 쭉 하고 있는데 뭐 캠프 가자 하는데 안 가. 이럴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개인전도를 쭉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면 그럼 당연히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열렸다. 집회가 열렸는데 캠프를 하자고 한다. 혹 노예에서 캠프하자. 당연히. 이럴 때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죠. 그냥 상황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의도적인 캠프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계획된 캠프를. 성경에 보면 계획된 캠프가 있습니다. 계획된 캠프가 있는데 계획된 캠프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9장 이게 다 계획된 캠프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역이나 교회나 혹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캠프를 딱 해들어가는 겁니다. 해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의 사도행 13장, 17장, 19장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간단한 답이요. 그래서 이 말을 잘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그 외국어 대화 캠프를 하자 이럴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막 가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 외국에 대한 분석을 쫙 해놓고는 석달을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꼭 석달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지역이 석 달 정도 필요하고 우리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석 달을 놓고 전부 캠프 들어갈 때는 전혀 떠들지 않고 여러분 가자마자 떠들어버려요. 그런 게 문제가 돼요. 이단이 왔다 어쩐다지. 전혀 떠들 필요 없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팀을 쫙 나눠가지고 동시에 캠프를 석 달 동안 하는 겁니다. 진짜 간증거리 나옵니다. 여러분이 놀래버려요 완전히.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진짜 중요한 걸 못 봤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캠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500개 대학을 언제 들어갈래요? 그럼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학 집회한다 할 때는 전체 500개 대학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단을 들어가자 이렇게 할 때는 기일을 딱 정해 거예요. 정해놓고는 하단에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씩 다섯 명이 손을 잡은 거예요. 원칙은 둘이가 제일 좋아요. 혼자는 좀 서로 간에 뭐 불편한 일 생기면 도와주지 못하니까. 근데 세 명, 네 명 가면 그건 복잡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캠프를 벌써 할 때, 열매 나고 안 나고 상관없어요. 그걸 갔다가 막 돌면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게 되겠어요. 요 맛을 봐야 이제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랬구나.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갈등인, 딴 갈등이 안 생기, 교회 와서 쳐다보면 이 전도 맛을 못 보는 사람은 불쌍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실제 그런 장로님 쳐다보면 불쌍하다니까요. 아이고, 저리가 어떻게 고생, 이게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게 돼요. 아이고, 막 이게 표정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주의하면 많은 사람을 차근차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아들은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요. 전도에 달하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큰 시간이 들질 않아요. 내가 하는 나의 전도는 내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톨게이트 지나는데 그냥 지나갔잖아요. 전도지 주고 당연히 사람 만나러 갔는데 그냥 갔잖아요. 테이프가 선물을 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친구 만나는데 중요한 자료를 그게 맞는 걸 줘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나의 전도라. 그건 아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캠프는 내가 시간 남아 하는 거니까. 저거는 예를 들어서 뭐 휴일이다. 그럼 캠프가 아니야. 오늘도 지금 올라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일부러 부부가 그 휴가 나는 걸 이용했어요. 합숙받으러 간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 나서 하는 캠프거든, 이거는요. 교회에서 캠프를 한다는데 나는 시간이 안 맞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시간 맞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딱 장기적으로 조를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진짜 성령이 들어받는 거예요. 저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열매를 딱 맺고 난 뒤에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모인 게 이거라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 모인 거예요. 2년 동안 파고들다가 2년 동안 제자를 찾고 2년 동안 많이 하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중간중간에 모이면 들켜요. 들키니까 딱 하다가 어느 날 딴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지금은 어떤 방해하는 사람 더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 상황, 문화가 오히려 더 방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목사님들, 교역자들, 사모님들 할 거 없이 이거는 직책도 상관없어요. 아무 자리도 필요 없어요. 벌써 자리 따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전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알아준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고 나면 응답받으면 누가 알아주지 말라 해도 알아줘요.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는데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까? 사모님 주위에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사모님을 무시하냐는 말. 안 그래요? 자꾸 뭐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만남이 있으니까 뭐라 하지? 여러분 열매가 나면 막 새신자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누가 말할 거예요?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장로님도 교회 와서 뭐 자리다 위치다 그거 전혀 뭐 모르는 소리예요. 그건 진짜 기초도 안 된 소리예요. 여러분 이 세 개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시고 미리. 예를 들어 바꿔 뭐 말 맺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전혀 모른다. 응답 받아 말 겁니까? 밥 먹고 살면 됐지.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걸 모르는데 저 응답 주면 또 뭐 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방해되는 게 있다. 응답 주면. 여러분이라도 애에게 돈을 줘 상을 할 것도 주겠어요? 두 사람에게 재산 주면 사업 잘 되게 하면 문제 되는데 안 주는 거지.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모임이 어떤 면에서는 짧게 짧게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자세히 듣고 인도만 받으면 실천만 하면 전도에 제일 중요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개인, 지역, 교회 살리는 일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삶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2월 28일부터 되는 그 본부에서 오는 그 진행하는 본캠프,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캠프, 예비 캠프가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짧은 메시지를 봤는데 다음 주에도 볼 거고 다음 주에도 볼 거고 계속해서 3주 동안 보고 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인도를 받을 것이고,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캠프에 대한, 전도 캠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러분 우리 모든 지교회마다 새 틀이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영상은 그냥 틀면 은혜 되는 거죠. 왜? 시간이 9분이었거든요. 할렐루야. 무슨 분위기 이상. 그러면 다음 주에는 1시간짜리 틀어요? 자, 그런데 캠프, 전도 캠프 응답받고 있습니다. 캠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신적으로도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국이 우리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여기 뭐죠? 또 해외로 나가시면 미국 시민권자들은 미국이 배경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캠프를 하지만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지금 예비 캠프가 되는 가운데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그러면서 겨자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너희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꺼내신 게 겨자씨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하겠냐 하고 꺼내신 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장순자 집사님 그 아들이, 아들, 큰아들이라고 표현해야죠. 큰아들이 그 암이 세 종류, 세종류에서 좀 위독하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달 선고를 받았는데 뭐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다, 위독하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 새벽 1시에 소천했다 하더라고요. 오늘 새벽 1시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불신자였거든요.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보려고. 그러면은 뭐 목사가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우리 뭐 전도사나 우리 교구장님이나 이런 분들 빨리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나 급하게 오늘 새벽에 위독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전도자를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위독하니까 급해가지고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네 교회 3년 다니셨다고. 본인이 직접 전도지 그림책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아드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우 이게 좀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이렇게 찹찹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아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보면은 늘 그리스도 이해 안 된다고 그러고 아무리 들어도 삼지기가 안 그려진다고 그러고 성경 구절 세 개 절대 못 외우겠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이 그래도 이 복음 메시지 들으셨다고요.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복음이 본인이 메시지를 증거하셔가지고 아드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무조건 전도자예요. 아멘하십시오. 겨자씨, 저 사람 되겠냐 되겠냐.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은요 남 보고 뭐라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아. 다들 모세과라 해가지고 그래. 모세과. 나이는 80세 아니면서 자기는 모세과래. 자기는 못한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이 겨자씨가 큰 나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캠프의 배경이라니까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2월 한 달 동안요 프로그램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누리세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현장의 시스템이 지교회예요. 그 세우는 과정, 그 끝나고 되어지는 그 이후의 일들, 그 모든 것이 캠프인데 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당 여러분 무슨 하나의 인간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배경을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요. 방금 전에 메시지하고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강단 붙잡으셔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나의 전도.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저 방금 전에 봤던 그 9분짜리 메시지가요. 나의 전도를 누리는 사람은 캠프를 딱 대할 때 다르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나의 전도를 누리는 건 내 삶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해서 캠프를 가게 되면. 방금 그 세 가지를 얘기하신 건데 그 중에 1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센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확산되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나의 현장에는 틀림없이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 이게 무슨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뚫고 나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오늘 그 멕시코 남자분이 빨간 넥타이 입고 교회 처음 오셨잖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 티오나에서 우리 지교회 참석하시던 분이래요. 티오나에서 복음 받으신 분이래요. 그리고는 방문이 아니고 LA로 넘어오셨어요. LA로 넘어오셔가지고 LA에서 사셔요. LA로 넘어오는 과정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넘어오셨어요. 넘어오셔가지고 LA에서 사시는데 그 오늘 복음 받고 이렇게 하는 너무 좋다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시는 동네가요. 사시는 동네가 우리 라티노 지교회 하는 그 동네예요. 그 동네. 일부러 그 동네 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 동네 사셔요. 스티브 장로님이 스티브 장로님 바운다리 안에 계시고. 글로리아 우리 집사님 그 옆에 같은 동네 사셔요. 우리 글로리아 집사님이 다락방 하시기로 하셨대요.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바운다리 속에서. 아멘. 이 전도학교 이 분위기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우리 하여튼 모르게 우리 하여튼 세녀로 세녀로 있다가 계시니까 이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달라. 이 조선진들만 있다가 하여튼 분위기가 달라. 여기 보세요. 여기 뭐죠? 우리 그렇게 막 뭐죠? 조건 걸고 뭐 이렇게 하더니 우리 명성진 구역장님 딱 세워지고 나니까 구역의 역사가 달라져. 구역의 역사가. 나의 현장에서 나의 바운드에서 평상시에 누리는 전도.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2월 전도 캠프는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내 옆에 한 사람 찾으세요. 목사님 뒤에서 찾으면 안 됩니까? 그래요. 내 뒤에서 찾으세요. 내 앞에서 찾으시고요. 하여튼 내 옆에 한 사람. 내 옆에 한 사람. 내가 왜 자꾸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눈이 겨자씨를 먼지로 봐서 그래요. 겨자씨인데 먼지라고 그러고 눈곱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래요. 잘 눈을 씻고 보세요. 오리가 아니고 백조일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날아갈 거예요. 왜 백조였어 원래. 근데 오리가 아니었어. 근데 나는 오리라고 무시하고 있었었지. 근데 내가 볼 때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볼 때 저건 저 사람이 뭐 되겠나 싶고 저런 게 뭐 하겠나 싶잖아요. 그 사람이 큰 나무가 됩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일단은 남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겨자씨예요. 이쪽 분단. 여러분이 겨자씨예요. 아 알겠다. 여기가 겨자씨고 여러분이 누룩이에요. 영어 이름 아직 없으시면? 여러분 영어 이름 혹시 아직 못 정하셨으면 베이킹소다 하세요. BS 하세요. BS. 지금 아 한국에서는 유학생 영어 이름 없지? 아 이때. 한 사람. 2월 전도 캠프 주제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니고 이제 그만 찾고 잃어버린 한 영혼.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 99% 불신 현장을 나가요. 불신 전도를 하는데 내 옆에서 찾으세요. 나의 전도. 그러면 이 한 사람 뒤에는 또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한 사람 뒤에 밭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 황금어장으로 들어갑니다. 요거 하자는 것이 지교예요. 밤마다 한 사람씩 세우는 거, 한 팀씩 세우는 것이 지교입니다. 우리 데이비동 집사가 플러튼에 사업장을 열고 거기서 지금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고. 나는 몰랐네. 토요일도 한다면서요.
쉬는 날이 없어. 막 하여튼 막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뭐 수요예배 모이고 막 하여튼 막 계속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되어지잖아요. 저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그 오피스 바로 앞에 있는 대학 다니는 친구예요. 바운다리 안에서 걸어서 올 수 있어. 걸어서. 그리스도 언약계 플러튼 지교회 당에 걸어서 올 수 있어요.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한대. 어떻게? 수요예배도 거기서 하고 금요일에도 뭐 금요일날도 모인대요. 또 뭐 라이드가 없고 차가 없고 걸어올 수 있다니까. 일부러 거기 유학생이 오겠지 하고 데이비동 집사가 이렇게 막 미리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막 카드를 넘기다가 아 저기다 얻으면 되겠다 하고 얻은 게 아니고 저 친구도 유학을 오면서 저 대학을 가면은 거기 플러튼 지교회당이 있다더라 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왔는데 거기 딱딱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전도가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할렐루야. 이쪽은 겨자씨, 이쪽은 두루. 베이킹 소다 마음에 안 들면 뭐 머스타드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겨자씨. 자, 그래. 아, 왜 2번을 써? 3번을 써. 2번. 지교의 세틀.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개인의 인생에 다섯 가지 기초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너무 쉽게 되어져야 돼요.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막 되어져야 돼요.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악으로 깡으로 막 버텨가지고 열 번째 만나면 겨우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 막 이렇게 술술 되어져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맞습니까?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도 그런 거 한번 체험하시고요. 교회당도 그렇게 한번 체험합시다. 막 쥐어짜내가지고 막 헌금 강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몇몇 사람들은 막 시험 들어 나가고 막 이런 거 말고 온 교회가 원했을 때는 가운데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이제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도 했고 이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부담 주지 않고 스무스한 설교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은 뭔지 알아요? 다음 주 본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 주는 뭔지 알아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제 다음 주는요 좁은 문, 그 다음 주는 순교 정신.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몰라, 나 이건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오. 강요 본문이 그래. 본문이. 지교회 세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나의 현장을 요 배경 속에서 나의 현장을 확정하세요. 확정. 세트로 응답받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토렌스에서 지교회를 하던 신성호 집사가 저기 뭐야 라크라 센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에서 토렌스의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라크라 센터 살면서 애 둘 낳고 살면서 자기 토렌스 지교회 담당자라고 거기까지 차 타고 맨날 내려가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아니면 라크렌테스에서 새로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예요? 대답을 해보셔요. 그죠? 지금 왜 그 사람 얘기를 꺼냈냐? 여기 없으니까 꺼낸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는요, 우리 지교회들이 새롭게 개편하고 인도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 버티려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받게 하셨으면 거기에 흐름 따라 맞아가는 게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도 무책임하게 팽개치지 않고 그래서 지키겠다고 막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 새롭게 인도받으시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주보 뒷면 볼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가 뭐냐면 인포메이션이 이게 아닌데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번 캠프를 예비 캠프를 기점으로 해서 3월 전까지 싹 다 새롭게 세틀의 응답을 받는데 억지로 하실 거 없고 순리에 맞게 나의 동선과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내 삶에서 지교의 깃발 들든지 내 삶 옆에 있는 황금어장을 하나 들어가든지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는데요. 다만 나의 현장을 확정하세요. 이제 여기가 나의 현장이 다 확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딱 확정을 할 때 그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확정하세요? 목사 눈치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 인도 받는데. 하나님. 그냥 지교회 하나 딱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의 밭이 어디고 나의 문이 어디며 나의 현장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건데 그 현장이 어디인가? 어디를 보냐면요, 나의 삶을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삶의 바운다리를 보시면 되시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아까 메시지에서도 그냥 평상시에 전도하는 게 있는가 하면 계획을 딱 세우고 캠프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가 양심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황금어장 이게 있는가 보면서요. 삶 속에서 지교회를 하셔도 되고 또 황금어장 속에서 응답을 받으셔도 되고, 어쨌든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은요, 결정하세요. 결정하시고 그러면서 나의 환장을 확정하는 순간 교회 안을 바탕으로 해서 팀 구성이 이루어져요. 팀 구성. 분명히 밭이 있잖아요. 이걸 확정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캠프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뭘 해와야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요. 이번 주간에는요. 이거 확정해서 오세요. 확정해서 오시고 인포메이션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교회는 이렇게 우리 팀들은 새롭게 또는 원래대로 지속하기로 했다. 우리는 변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새롭게 개편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요. 여러분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직접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누가? 사역자죠. 누구를 통하여? 문입니다. 거기에 우리 담당 중직자죠. 누가 누구를 통하여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는 현장을 확정해서 팀 구성을 했으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야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거기서부터 지속하면 되어져요. 지금 특정 지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0주기의 모든 곳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눈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교회로 보여요. 지교회. 권사님 뒤돌아보세요. 토렌스 지교회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홍모사님 앞에 보세요. 토렌스 지교회가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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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나한테 왜 웃어? 왜 다른 사람 대신할 사람 있어? 내 눈에는요 토렌스 지교회가 아니고 겨자씨가 보여요. 이제 막 부풀어 오를 겁니다. 막 이제 거기서 막. 자, 그래서 캠프 준비. 캠프 준비. 이거부터 먼저 써야겠네요. 2월 28일부터 3월 2일. 요거 이제 여러분 LA에서 제가 알기로 LA가 아니라 전 미주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딱 이렇게 유목사님 집회 앞에 캠프를 하면서 한 달 전에 강사를 미리 불러가지고 예비 캠프를 미리 한 적이 한 대가 없어요. 그 방금 전에 툰 메시지도요 제가 고른 거 아니고요. 그 강사가 떠나가면서 저 없는 한 달 기간 동안 요거 매주 보세요 하고 간 그 비디오예요. 요번에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나 봐. 보통의 경우는 한국에서 오는 강사님들이 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선배님들이었잖아요. 요번에 온 강사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후배야. 세월이 많이 지났나 봐. 나하고 같이 밥을 못 먹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이번에 보내온 것이고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 막 달라고 한 것도요. 세상에. 아니 그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막 그 박 목사님이 막 영상 좀 얻어내라고 그래서 그거 막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아마 그 교회는 모르긴 몰라도 이거 한 달 내내 이거 하나 하고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빠져나가거나 또는 뭐 비아냥거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이 흐름을 타시는데요. 2월 28일부터 3월 2일이 본 캠프입니다. 가능하시면요 여러분 목금토가 되어져요. 목금토 가능하면 시간도 좀 많이 내세요. 응? 아멘. 뭐지 분위기가 겨자씨들 아멘. 이쪽에 누룩 아멘. 아멘. 시간도 많이 내세요. 금요일 하루 시간 내면 돼요. 목요일은 저녁부터니까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오프하시면 됩니다. 내 기억에요. 내 기억에 우리 김세종 집사나 명성진 집사가 본부 강사가 인도하는 캠프 메시지를 3주를 3일을 다 들은 적이 없어요. 내 기억에.
저 친구들이 나와 함께 대학 캠프를 미국 전국으로 다니긴 했는데 본부에서 강사가 와서 1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다 들은 적이 내 기억엔 없어요. 목사님 저 있는데요. 내 기억엔 없다고. 내가 기억이 잘못됐겠죠. 그래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캠프에 전적으로 인도받지 못하더라도 캠프가 뭔지 1강부터 끝까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두 사람만 콕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꾸 눈 피하지 마시고요. 맞잖아요. 캠프가 뭐야? 저 캠프 이러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요. 감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이렇게 1강부터 시작해서 해서 마지막 메시지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뭔가 그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이번에 여러분 진짜 다 시간 내셔가지고 인도 한번 받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 쓰고 얘기합시다. 쓰고. 그리고 3월 5일부터 6일까지 알류 박사 메시지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 회비가 비싸요. 그냥 메시지 듣는데 300불이에요. 300불인데 학점 받으려면 600불인데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비싸냐. 이게 우리 다락방 집회에서요. 가장 비싼 집회예요. 박사 메시지거든. 박사. 신학 박사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그 박사님들은 그 들어오셔도 돼요. 하여튼 뭐 그런데 그리고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LA에서 살지 않고 않았다면 알류가 다른데 있거나 이러면은요 이거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타주에서 오거나 한국에서 오면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부교육자는 150불이라고 하더라고. 진짜 그 혹시 그 진짜 마음에 원하시는 분 계시면 3월 4일에 제가 전도사 임명해드리고 해드릴게요. 3월 4일에 부교육자로 150불 들고 들어갔다가 3월 8일에 해임할게요. 근데 재직증명서 만들어줄게. 가져가서 나 부교육자로 가요. 언제부터냐? 3월 4일부터 그랬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이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많이 와서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그러나 이거는 빠지면 안 되죠. 3월 6일 수요일 저녁. 알류 박사 메시지는 신학학교에서 박사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이고 3월 6일은 LA 전도 집회예요. 이거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회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집회입니다.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여기 안디옥 선교교회에서 정은주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중직자 세미나가 있어요. 중직자 세미나. 그러니까 미국에 흔하지 않은 기회죠. 여러분 LA 사는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복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예를 들면 뭐 다 참석하면 좋겠는데 내가 시간이 도저히 안 난다 싶을 때 메시지 들고 사역하는 예를 들어서 황영숙 권사님은 요 캠프에는 조금 오셔야 될 것 같고 다 오면 좋겠지만 또 뭐죠 한상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 다 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잘린다 이러면은요 중직자 세미나는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 요때만큼은 견우와 직려하셔야죠. 서로 좀 헤어져 있고 그래야죠. 어쨌든 저는 일정을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으니까 그렇게 인도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캠프 준비 뭐 하느냐? 일단 새로운 문을 열기 이전에 우리 현재 되어지고 있는 지교회를 한번 세 툴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팀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면서 지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정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확정해서 오시면 되겠고 교육자하고 상의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옆에 있는 예비된 문을 발견하도록 하세요. 예비된 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문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잘못 들으면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한다고 가만히 있는다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캠프는 문을 발견했으면 파고 들어가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파고 들어가는 전도. 지교회는요 현장 시스템이에요. 문을 여는 겁니다. 현장으로 황금어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500개 대학 얘기하셨잖아요. 좁죠. 우리는 5000개 대학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스케줄 가운데 되어지니까 다음 주까지 뭐 해오라고요? 나의 현장을 확정해서 지교회 새로 개편할 곳이 있으면 개편하고 신설할 곳이 있으면 신설하고 우리 젊은 20대, 30대 초반 우리 분들 집사로 빨리 임명하고 막 25살 된 사람도 집사 임명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부려먹으려고 집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가 중직자 시대라고 집사 임명하고 합니까? 네? 현장에서 지교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보 뒷면 보세요. GCC 지교회 해가지고 서해리하고 가로 쳐져 있죠. 담당자도 가로 쳐져 있어요. 그 가로 왜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집사 안 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가로 쳐놓은 거야. 중직자 담당자 하려면, 그러니까 지교회 담당자 하려면 최소 중직자라 해야 되는데 서리 집사까지 좀 봐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서해리 자매여가지고 그냥 거기 과로 쳐놓은 거예요. 올 1월에 왜 집사 임명했냐? 과로 풀으려고. 과로 풀을. 저는요, 하나밖에 생각 없어요. 30지교회. 그 다음에 2000지교회. 그러려다 보니까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중직자가 30명이 필요하고 전도제자가 30명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얼핏 소문 들으니까 그 원래 우리 서예리 자매가 집사가 그 어린 시절 중학교 중고등학교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일본어 잘해요. 나고야 출신이잖아요. 원래 그 나고야 출신 이종호 선교사님 조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잘하는데 지금 회사 직장 문이 일본어로 열릴 것 같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마다 결박기도 하고 있어요. 아마 저만 결박기도 하지 않고 선거대 지휘자님도 같이 결박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과로를 안 풀고 있어. 그래서 묶어 놓으려고 뭐 하고 있는데 자 아까 내가 넌지시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제가 안 가죠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뭐 개인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지교회할 것이고 나의 현장은 무엇이며 나의 밭은 어디인가를 확정해서 이번에 이제 일단 다음 주까지 이거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전도 인도 받을 것입니다.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시길 바라고요. 자 잠시 후에 렘넌트 교사 모임 제가 4시 반이라고 광고한 것은 밖에 비 와서 현장 캠프 우리 현장 캠프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밖에 비 와서 현장 캠프가 안 되면 4시에 바로 모여도 됩니다. 렘넌트 교사 모임 있도록 하겠고 그러면 2019년 돼가지고 지금 각 파트 담당자들 계속 매주 모이고 있잖아요. 렘넌트 교사 모임까지 하면 이제 그 신년 모임은 다 끝납니다. 오늘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 파트 교사들은 다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예물 드렸고 다음 주도 그렇고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선교의 축복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2월 24일 특별 건축 헌금. 그래서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의 교회당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100년의 축복이 시작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나의 현장 생각하시고 나의 지교회 생각하시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현장마다 모든 지교회 현장마다 모든 우리들의 인생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창조의 빛이 비춰져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캠프하다가 교회당의 응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큰 비전 속에서 나의 현장을 확정하여 지교회의 축복을 누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